떨어져, 떨어져, 조금만. 조금 떨어져 주세요. 좀 떨어져요. 왜냐면, 저, 시민들하고 이게 어느 정도 보이게, 시민들이 보이도록. 벌써 들어오시고 계시네. 예예. 저 이래야 되는데. 예, 이쪽에 앉으십시오. 예예. 여기 자리 뺏으면 본인 하나 나왔습니다. 예. 와주세요. 저희들은 시장 그 재래시장을 오늘 여기 51번째예요. 시장도 진짜. 누가 대구 경제를 살릴 거냐? 시장 혼자서 안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12명이 또 경북까지 합쳐서 25명이 경제를 살리는데 올바해야 된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면은 저는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바꿔보자 하는 생각이에요.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인구 분산도 혁명적 사고를 안 가지면은 학교가 안 내려가고 좋은 학교가 안 내려가고 좋은 기업들이 안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지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서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대구로 사람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신이 있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향기로운 대구 향방은 알봄산 바라보는 햇대연결이 그대와 나 여기서 꿈을 꾸었네. 아름답고 정다운 꿈을 꾸었네. 둘이서 걸어가는 희망의 그림 우리 부산 시당 위원장님, 이번 주에 그냥 서문시장, 칠성시장, 또 옛날 제 지역구 달서종합시장, 오늘 세 분들 여기가 52차 대단하죠? 시장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제가 그래 시장 본 것만 천만 원 넘는다니까. 칠성시장 하겠습니다. 칠성시장! 으라차차 파이팅! 하십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용 있잖아요. 네. 저거는 먹고. 요거는 목살. 목살. 목살 있어요? 네. 그럼 목살 한 2만 원치 주이소. 네. 장을 봐야 돼. 저거 매실인가요? 재래식 간장. 재래식 간장 한 병 주세요. 그거 한 병 주세요.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19, 20, 21, 22, 23, 24, 25, 26, 27. 이거 두 개 쳐는? 예. 이거 14,000원. 14,000원. 이거 14,000원 두 개. 주세요. 거기 이하드리게 주세요. 다 팔면 안 돼. 이거 14,000원. 박수 한번 주시죠. 이거 나눠 드세요. 제가 다시 하랬어요. 나는 못 먹이야. 정원치! 안녕하세요. 23,000원. 조기 한 마리 25,000원. 저 집 가서 사 주지. 예? 저 집 철장.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 아프네. 정권에 대해서는. 예. 머리가 아프세요? 예. 아무도 찍을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찍을 사람은 돼 있어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보수에 의한? 필요하지요. 네. 바뀌어야 되지요. 미공화당 알고 있으세요? 야, 알고 있죠. 조원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으로는 밀어주고 싶어요. 경제가 좀 풀리고 청년들 일자리도 좀 많이 나서고 우리 자식들 전부 다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요새? 그죠? 처음은 어미도 먹고 할 거 없어가. 좀 이래 서민들을 좀 많이 그 생각해주고 또 젊은 층 그제 일자리 좀 많이 창출해주고 맞죠? 그래야 그래 뭐 나라가 잘 그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장보러 온 사람들도 완전 보니까 엄청 젊다고요. 이제 젊은 사람 중에서 생각이 똑바로 밝힌 사람들 있잖아요. 도저히 이 나라 이래봐서는 안 못 살겠다. 그래가 다 나오죠.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그 지역방송 말이죠. 달서구에서 또 이게 달서 시장 최고 크거든요. 최고 크고 점포도 최고 많고 또 뭐 의원 같은 걸 빡빡빡 뒤에서 밀어주니까 달서 점포 시장은 내 속마음 내 시장이다. 내 시장. 시작해서 오늘 서문시장 51차, 칠성시장 52차, 53차 하루에 한 세 분인데 정도 하는데 그냥 장 봅니다. 뭐 정치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까? 장을 많이 봅니다. 우리 당원들 내가 기업을 우리 당원분들한테 기업을 시켰다니까. 시장 가서 장 안 보고 떠들면 욕만 먹는다. 무조건 밥을 해들고 장을 봐라. 장을 봐라. 감사합니다. 메론. 메론 3,000원. 6,000원. 요거는 7,000원. 요거는 작은 건 7,000원. 작은 건 6,000원. 혹시 조원진 대표가 대선 출마한다면은 지지하는 의향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거는 뭐 나오시면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그건 뭐 대구 시민이라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만.
잡으세요. 장사는 좀 어떠세요? 뭐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 대구 시민으로서 네.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네.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진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서민들 좀 살겨줬으면 좋겠어. 네. 왜냐하면 누가 되든 서민들은 나라만 잘 돌아가면 다 좋은데 우리야 뭐 경제고 뭐고 모르니까. 대표님 왔다 가서 많이 타셨어요? 네네. 아, 어떠세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운 좋죠. 아, 조 대표님 내년에 대선 출마하실 거라는데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원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무조건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정권 교체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죠. 조원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조원진 대표님이 대통령이 돼야 돼.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희망 배달 투어. 이건 53차 달서 종합시장 시장 장보기를 끝내고 이곳에 도착하셨는데요. 여러분, 자 우리가 준비한 여러분께 희망과 즐거움을 함께 드리는 우리 구마당 희망 힐링 콘서트. 이곳에 오신 이상 노래를 한 곡 청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억은 되고 양땅에 팔공산 바라도 안했던들이 우리가 나 여기서 꿈을 꾸었네 아름답고 정다운